그것은 서기 946년 겨울에 일어났다. 우리는 10세기에 일어난 이 백두산 화산 폭발을 밀레니엄 분화라고 부른다. 백두산의 산체는 지하에서 밀어올리는 마그마에 의해 팽창되고 변형되고 있었다. 천지의 마그마 뚜껑에 해당하는 잠재도움은 수십 메타 이상 부풀어 오르고 따뜻해진 사면에 두껍게 덮여있던 눈이 녹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백두산에서 새소리와 짐승소리가 사라졌다. 이산화황의 화산가스가 하루에 수천 톤씩 분출되어 이 불길한 냄새를 맡은 날짐승과 산짐승들이 모두 산을 떠나버린 것이다. 이산화황은 바로 마그마의 최취이다. 그것은 마그마가 천지의 목구멍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산체의 팽창이 끝없이 계속되진 않는다. 분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백두산이 흐릿하게 보였다. 지진으로 화산이 겹쳐 보인 것이다. 잠시 후 지금까지 없었던 발작적인 진동이 대지를 뒤흔들었다. 다음 순간 북쪽 사면 일부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화산이 움직이고 있었다. 화산 주변 전체의 대지가 살아 움직이듯 꿈틀거렸다. 산체가 붕괴하자 가속된 수만 톤의 암체들이 공중에 부유한 것처럼 시속 250km의 속도로 계곡을 따라 돌진했다. 이때 압축 공기로 인한 충격파는 주변 산림을 한 방향으로 일거에 쓰러뜨렸다. 이와 동시에 남쪽 사면에서도 붕괴가 일어났다. 이 충격으로 천지지하 마그마의 천장에 크게 균열이 생겼다. 드디어 자기란 마그마가 그 혓바닥을 드러냈다. 이제 백두산 지하 압력은 완전히 개방되었다. 다음 순간 천지의 불기둥 같은 분연주가 치솟으며 천지의 물이 마치 폭포수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쓸려 올라갔다. 상승하는 부석과 화산재가 대류를 일으키며 용솟음 치고 열과 정전기가 충만해 번개가 교차했다. 지하에서 올라온 마그마는 넓은 칼데라 입구에서 갑자기 팽창하고 부석과 화산재의 잿빛 구름이 대류를 일으켜 마치 토네이도와 같이 맹렬하게 상승했다. 이 폭발의 굉음은 처음에 들리지 않는다. 하늘을 향해 맹렬히 상승하는 분연주의 상승 속도는 굉음의 음파조차 도망가지 못할 만큼 고속이기 때문이다. 무거운 암석 덩어리는 화산탄이 되어 마치 증기기관차의 기적과 같은 소리를 내고 곡사포의 궤적을 그리며 낙하해 지표 곳곳에 달 표면과 같은 크레이터를 만들었다. 일시에 30km까지 상승한 분연주는 마치 원자폭탄의 버섯구름과 같이 서서히 수평방향으로 넓혀졌다. 거품이 끓는 자기란 부석이 우박처럼 어지럽게 낙하하여 주변 일대에 두껍게 퇴적되었다. 분연주 상공의 부석들은 바람을 타고 서서히 남동쪽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 분화는 수일간 계속되었다. 풍화축의 남동쪽 사면의 산림은 화산재에 매몰되었고 일대는 백색 사막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백두산의 분화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백두산은 서기 이래 지구 최대의 화산 분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곧이어서 현대 인류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고 관측해보지 못한 현상이 일어난다. 백두산에서는 분연주가 전 붕괴되어 사방으로 대화쇄류가 발생한 것이다.